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서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서새는 아프리카 대륙의 사바나와 황야 지역에서 발견되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조류입니다. 이들은 특이한 외모와 독특한 사냥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대형 사바나 새로 분류됩니다. 성체의 비서새는 큰 체구와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머리는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검은색의 긴 깃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비서새는 지상에서 주로 생활하며 오랜 시간을 다리 위에 서서 다니는 모습이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비서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사바나를 돌아다니며 작은 동물과 파충류, 곤충, 그리고 때때로는 독사와 같은 큰 뱀을 사냥합니다. 비서새의 사냥 방식은 독특하고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땅으로 내려와 사냥감을 밟아 죽이는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사냥 기술은 그들이 주로 바위나 나무 위에서 곤충을 찾고 사냥하는 동안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서새는 번식 시즌에는 파트너와 함께 거대한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는 주로 가시나무와 같은 나무 위에 위치하며 부드러운 재료로 깔고 알을 낳습니다. 부모 조류는 알을 번갈아가며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약 4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비서새는 사바나의 특색 있는 종으로 이들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사냥 기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식지 파괴, 사냥 및 인간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의 보호와 보전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사바나 생태계를 보존하고 인간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비서새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